돌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신 설비 같은 경우는 SF2400이라 그래서 저희 미드솔 해가서 이렇게 신발 맨 마지막 창에 있는 깔창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출 성형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발포 성형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한번? 네네. 우선은 요거는 이제 여기 앞에 보시는 설비는 TV 480 모델인데 G5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국내에서 개발한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제품 찍고 있는 것은 아주 얇은 물먹는 아마 제품들을 찍고 있는데 일반적인 유압사출 성형기에서 고속사양으로 살짝 상향 조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체는 480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형체도 뭐 사출 쪽은 좀 낮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 200mps 정도 기본 범용인데도 불구하고 200mps 정도의 사출 속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유압 사출 성형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에 보시는 설비는 VH 버티칼 하이드리더스에서 수직기 성형기를 이야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L이라는 것은 로우 타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VH 수직형 성형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작업하기가 좀 용이하지가 않았어요. 좀 높아서. 근데 얘는 저상형으로 내려가고 기본적으로 여기 2K라고 보시게 되면 사출대가 두 개가 있어서 이쪽 포지션과 이쪽 포지션을 따로따로 돌릴 수가 있고 이중 사출을 할 수 있는 특수기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에 보시는 성형기는 기본적으로 M2R1이라 그래서 수직 성형기기는 하지만 사출 때는 저희 수평 성형기하고 똑같이 장착시킬 수가 있고 얘는 테일러메이드라는 골프공 전용 사출기입니다. 그래서 충진 형체가 완벽하게 형패가 완료가 되면 사출대가 전진해가지고 측면에서 고속사양으로 들어가고 이쪽 측면 하부에 보시면 추가기가 달려있어요. ACC 어큐뮬레이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맥시멈의 사출 속도는 500mps를 가정합니다. 앞에 보시는 설비는 기존의 유압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A5 모델이라고 해서 저희 프리미엄급 사출 성형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G5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양이라고 보신다면 A5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연구원에서 직접 개발하고 자체 연구 개발했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지금 실제 사출은 되지는 않는데 저희 성형기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2D 비전으로 자동화를 뭐 1번 캐비티, 2번 캐비티 자동화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뭐 세팅해 놨던 부분입니다. 네. 일반적인 사출 성형기하고는 좀 다르게 타이바 4개가 빠져있는 타이바리스 설비입니다. 저희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된 모델이고 타이바가 없다라는 개념 자체는 쉽게 이야기하면
타이바라는 것은 턱의식에서 신장을 발생을 시켜서 형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근데 타이바가 없는 관계로 가운데의 형체렘이 센터프레스 방식으로 지각을 유지하기 때문에 형체력은 좀만 많이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지만 단순하게 보시게 되면 유압 실린더 자체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 220톤이기는 하지만 사출 성형기의 톤수로 봤을 때는 금형의 무게만 봤을 때는 약 3톤 정도의 금형을 장착해서 양산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또한 형체는 220이지만 좀 더 무게감, 중량감이 나는 제품들을 찍기 위해서 사출대를 1업 혹은 1.5업 정도 이상으로 스크류와 바레를 개선해서 장착시킬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타이바가 없는 이쪽으로 한 3톤을 전부 다 LM 가이드로 지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이 설비는 기본적으로 하부 프레임이 따로따로 열려져 있지 않고 일체형으로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형으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형도 좀 더 무겁게 할 수 있고 좀 더 넓은 금형들을 장착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일본을 예를 들자면 타이발리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이드 엔트리 로봇을 장착을 시켜가지고 현장 자체에 호이스트를 없이 개발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이스트가 없다 보니까 사이드 엔트리에 진행하다 보면 그만큼 기존 변경 시간 자체가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앞에 있는 설비 같은 경우는 국책가재 설비입니다. 국책가재 설비고 제품을 찍어서 비전으로 찍어내고 거기에 대한 분량을 계속 데이터와 축적을 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를 성형기로 보내주게 되면 성형기는 이 분량이 왜 났는지에 맞춰서 다시 원복시킬 수 있는 AI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간단하게 저희 연구원 김동범 연구원께서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책가재 3, 4년도 모델이고요. 네 맞습니다. 스크래치의 기본적인 가스 실버 스트릭, 숏샷 미성형을 이야기하고 이거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전을 찍어서 이게 불량률이 얼마 정도 올라가고 어떤 포지션에 불량이 많이 발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보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숏샷이라고 기준을 하게 되면 속도가 낮거나 압력이 낮거나 뭐 양이 적거나 할 때 발생이 된다면 그거를 인식해가지고 보정을 시켜주는 거죠. 보정을 시켜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건값을 토출시켜주는 겁니다. 그 토출시켜주는 그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아 이게 AI에서 토출을 시켜줬던 부분들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포지션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국책과제로 맞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과 관련된 설명이 있는 카탈로그 그런가요? 아닙니다. 요거는 따로 저희한테 요청하시게 되면 관련 내용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메일로 한번 통해가지고 연구소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불량 사진은 불량을 판단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비전을 찍어서 예를 들어 성형이 안 됐다면 숏샷으로 가고요. 만약에 물결 모양이 생겼다면 플로우 쪽으로 가고 만약에 실버 스트로 같이 터졌다 그러면 가스 쪽으로 가고요. 뭐 온도나 이런 거 다 조사해가 알아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진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만은 아직까지는 하진 않는데 속도나요? 그렇죠. 네. 일단 사출 성형기에서 제어할 수 있는 포지션을 좀 전진시켜 줄 수 있는 그 포지션까지는 가고 있어요. 사람이 있긴 있어야겠네요. 이제는 없어도 되겠죠.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게 된다면 이제 빅데이터가 계속 많이 모여진다면 굳이 사람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외관입니다. 전면을 기준으로 해서 사출을 하게 되면 전면 푸케비티의 전면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외곽적인 치수 데이터까지는 나오지는 않고요. 외관에 표출되고 있는 미성형이라든지 플로우 마크, 가스, 혹은 스크래치, 뭐 오염, 흑점 이런 것들을 여기 포지션별로 얘가 데이터를 축적을 하는 거죠. 아, 야 10쇼트 찍어내니까 플로우가 7개 나왔고 흑점이 3개 나왔어. 그럼 플로우를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값들을 계속 축적을 합니다. 축적을 하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플로우 마크는 사출 속도를 높여야 될 것이고 금형 온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성형기에
주는 거죠. 그럼 성형계는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최적의 조건들을 계속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까지 쌓여야 되는 처음에 기본적으로 약 20쇼트 이후부터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요. 대략 50쇼트부터 그거를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시키는데 그 50쇼트를 찍었는데 예를 들어 분포율이 25 나왔다. 그럼 얘는 아직까지는 그거를 인식까지 공부를 못해요. 거기까지는 공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특출량 분량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아, 이 분량을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시켜놨지. 그냥 그거를 터치시켜 주는 거고. 이제 그 데이터가 축적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네, 맞습니다. 그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마지막에 공부를 하는 거는 다른 금액, 동일 금액.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게 금액이 총 3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벌 찍어보고 또 트라이 보고 또 트라이 해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치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치수가 사실 아시겠지만 에이징 후에 치수가 정상적인 치수다 보니까 에이징까지 하는 데에는 시간 쪽으로 많이 걸려요. 그래서 또 에이징에 대해서 수축되는 양 자체가 틀려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치수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또 무언가가 또한 또 학습이 또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초기 치수를 가지고 마지막 치수를 예상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만 있으면은 그거 갖다가 데이터만 정리해도 맞지 않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있는 설비는 전동식 280톤 W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는 와이드를 이야기하고요. 기존 형체 테이블 대비 평판 대비 약간 좀 더 증가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좀 더 넓은 제품 혹은 넓은 금형 혹은 높은 금형들을 안전하게 인식시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터글식이라는 것은 형판 크기 대비 금형이 작다 보면 반복적인 터글 방식에 의해서 형판이 휘는 방식들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큰 금형들을 장착시켰을 때 문제 없게끔 찍어낼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지금 앞에 있는 제품은 물컵 금형이고 LG화학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레이드, 즉 물컵 전용 그레이드를 사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품은 참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시는 설비는 전동식 250톤 NC 설비라고 해서 사출대가 두 개가 있고 턴테이블 동식으로 해서 접합 방식에 있는 사출 성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유압식에 있는 전동식 유압식의 NC 타입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됐었지만 전동식으로 바뀌면서 작업자가 0.01도까지의 턴테이블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아주 특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는 장비는 베이스는 PC 폴리카보네이트로 사출을 하고 있고요. 턴테이블 쳐서 TPU로 덮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이제 성의 제거기, 우리 자동차 유리 제거하는 그런 방식인데 좀 많이 찍어내서 좀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앞에 보시는 거는 전동식 작은 G5 모델이기는 한데 얘는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실린더 쪽의 스크류를 목분을 성형하기 위해서 약간 압축비 자체를 많이 짧게 만들어 놨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여기 쓰고 계시는 나무가 약 70%의 목분을 가지고 성형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플라스틱 산업에서 활용되는 게 아니라 목분 산업에서 나무라고 칭해가지고 나라에서 승인을 내준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180도 이상의 제어가 되지가 않으면 나무가 우리가 불에 태우듯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도 일정량의 계량이 잘 되고 액체 상태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스크류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스크류의 압축비를 좀 단축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한 피치를 좀 만들어낸 거고요. 실제로 만져보시게 되고 냄새를 맡아보시면 굉장히 좀 진한 나무 향이 좀 납니다. 70% 정도 됩니다. 70% 정도의 나무가 들어가고 나머지도 고분자에 있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플라스틱 섬유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셀룰로이드하고 왁스 계열하고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뭐 플라스틱에 대한 왁스 계열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분자가 여기에 합성이 되게 되면 에이징 자체가 나오지가 않아요. 나무하고.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 우리가 약간 거칠거칠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얘는 일반적으로 사추 성형에서 발생되는 불량이 아니라 나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리그닝이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그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가 썩지 않게끔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형기가 지금 이 목분 산업을 위해서 스크류 쪽이나 실린더 쪽의 디자인들을 좀 많이 변경시키면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고 향후 1년 내에는 이게 특허품이 나와가지고 목분 산업에도 선발적으로 선두주자가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드릴게요. 코르크로 목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코르크? 코르크. 코르크가 뭐죠? 이렇게 우리 와인 보면 뚜껑. 아, 그런 건 나무로 만들지 않나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을 알고 싶으시면 요 밖에 부스에 CXP 동남 리얼라이즈라고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전문적으로 이 제품을 대가지고 믹싱을 하고 컴파운딩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재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그쪽으로 가서 한번 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 보셨던 TL220톤하고 동일한 사양이고 얘는 한 단계 좀 높인 300톤짜리 설비입니다. 똑같이 타이바가 없는 장비로서 요번에 레드닥에서 이 TL 장비가 수상을 좀 했습니다. 디자인상도 좀 수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접시 포켓이나 PP로 해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좀 사출을 좀 하고 있고 사실은 이 로봇도 하강을 하고 측면으로 좀 빼고 싶었는데 그러한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좀 프로그램상으로 조금 안 맞아가지고 좀 못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볼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네네. 최근에 1억이 판매된 데가 TL300에서 550톤 전용의 금형을 장착시켜가지고 사출해서 제품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작은 톤수에서 큰 제품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강점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수렵기의 강점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걸 한번 보시면 사출 끝나고 금형 열릴 때 고정직 형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얘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사출이 끝나고 금형이 열릴 때쯤 되면 지금 증압을 걸고 형계를 할 때 이 형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약간 형판 자체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잡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허글의 방식에서 기준으로 갔을 때 관성을 어떻게 잡느냐, 말 그대로 지갑은 가운데만 쭉 눌러주는데 눌러주기만 했을 때 힘은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 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퍼지지가 않는데 일체형의 형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정직 형판에서 밀어주는 관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펑션을 챙겨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 그게 TL의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가동할 때 보시면 사이클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겠는데 증압을 시키고 냉각이 충진하고 보압 끝나고 냉각 끝나고 되면 고정직 형판 자체가 조금씩 진동을 해서 움직여줍니다. 이 제품은 통상 TL 시리즈하고 똑같고 턴테이블 방식으로 해서 이중 사출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 사출대 자체가 수직하고 측면에서 한 번씩 쏘고 이렇게 수출로 1차 사출하고 턴테이블 돌아서 2차 측 사출해서 화분 받침판입니다. 화분 받침판. 그래서 원래 이것도 목분으로 좀 성형을 하려고 했었는데 바깥쪽 베이스는 싼으로 성형을 하고 있고 바닥 쪽은 TPU로 재질을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가 화분 받침 놨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뭐 용도인데 저는 뭐 집에서 접시로도 쓰고 있습니다. 네, 접시로도 쓰고 있고. 네, 이것도 앞전에 저기서 보셨던 VH 시리즈하고 동일한 거고 지금 이것도 나무로 진짜 사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목분 재료고 그레이드 두 번째 그레이드입니다. 이게 블럭 만드는 거예요. 네, 이 앞에 보시는 장비는 기존의 VH 방식하고 다 같지만 G5 모델이라고 해서 이 녀석의 장점은 가장 절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계될 때는 유압력에 의해서 형계가 되지만 형폐될 때는 유압 펌프의 압력을 다 제로화시켜서 자중 형폐를 합니다. 즉 말 그대로 힘의 펌프의 힘에 의해서 형폐를 하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한 방식으로 형폐를 하기 때문에 다른 설비 대비 세이빙 자체가 약 17% 정도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만약에 이제 또 사출하기 과도해가지고 멀어지는 경우 어떻게? 네. 뭐 있기는 합니다. 증압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이 있기는 한데 뭐 톤수에 따라서 증압력 자체가 저희는 205바까지 보기 때문에 그게 뭐 벌어지거나 한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형폐가 끝나게 되면 저기 보시면 닫으면 살짝 떴다가 마지막에 닫기죠. 그게 이제 증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증압력 자체가 빠지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증압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중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거는 형폐만 유압. 하는 거고 증압은 유압으로 펌프로 하는 거죠. 네, 이속만 말 그대로 저 지점까지만 형폐되는 거는 당연히 자중 형폐로 가는 거고 증압은 말 그대로 증압 펌프로 가는 거죠. 내려가는 걸 유속만 제어를 해줘요. 네. 옆에 사양하고 동일한 사양입니다. 동일한 사양이라서 뭐 크게 설명드릴 건 없는데 뭐 아시겠지만 금형 카바, 금형 로켓트링 카바 진짜 사출하고 있고 다관절 로보트 하나 가지고 런너 77부터 해서 인서트 삽입까지 일체화 시키고 있는 장비입니다. 요 앞에 있는 설비는 판매하는 설비는 아니에요.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설비고 추가기를 총 8개를 장착을 시켜놨어요. 8개를 장착을 시켜서 제가 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데 그게 뭐였냐면 필름 사출 쪽이었어요. 그래서 사출 두께, 성형품의 두께를 0.3T 기준으로 해가지고 0.5T까지 사출이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거고 현재 지금까지 570mm까지는 맞춰놨어요. 뭐 700톤이긴 고속사용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연구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약 1300mm까지 사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금형을 제작해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속도에 의해 0.3T를 성형을 해보자 라는 개념인데 뭐 아시겠지만 휴대폰의 보호 필름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다 압출 성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이제 금형을 제작을 해서 사출 성형으로 했을 때 좀 더 자동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판매되지는 않지만 조만간 뭐 연구개발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진짜 초고속 성형기가 좀 발생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양 자동화 로봇에서 자동차 그릴을 찍고 있고 자동으로 게이트 커팅까지 해서 사상 작업까지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만 일체형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장비 같은 경우도 기본 전동 성형기이기는 한데 사출 서브 모터를 하나를 더 원시켜가지고 사출 속도를 좀 더 빠르게끔 성형할 수 있는 그냥 고속 사양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전동 사출 성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유아용 세탁기 카바고요. 앞에 보시는 장비는 DA1300 2KT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통상 뭐 TOC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운데 있는 턴테이블이 회전을 하는 대형 이중 사출 성형기라고 보셔도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측 베이스 찍고 턴테이블 돌려서 입힌다고 여기 1차 측 성형을 하고 저쪽에서 2차 측 성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형 한 벌을 가지고 턴테이블 돌려서 접합 성형도 가능한데 동시에 금형 두 대를 장착을 시켜서 암 두 개로 다른 제품들을 두 개를 사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패밀리 금형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동시에 4KBT 정도까지 성형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만든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또 금형 같은 금형으로 양쪽에 달아놓고 턴테이블 없이 그냥 계속 찍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DL500톤 A5 이제 LFIM이라고 해갖고 물리발포 성형기입니다. 옆에 저기 보시는 신발 성형기가 특수 성형기라면 여기는 이제 일반 성형의 발포 성형을 접목시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찍고 있는 제품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모형으로 만든 제품인데 원래는 요 모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고요. 이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납품하고 있는 자동차 배터리 셀 프레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리발포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지금 요 제품의 장점으로는 이제 수축을 잡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당연히 경량화도 기본적으로 옵션은 들어가 있지만 품질 개선 쪽으로 물리발포를 저희는 많이 영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요거는 이제 수지는 이거 수지가 뭐죠? PH 글라스. 이건 이제 PH 글라스 타입의 이제 수지를 사용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MPPO 타입의 이제 LG 엔솔은 MPPO 수지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양산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예. 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수축 잡혀 있는 부분들이 개선이 돼요. 네, 여기도 이제 미성형 나고, 네, 저희가 이거 일부러 미성형을 한 건 아니에요. 질소를 투입하는 겁니다. 예예. 예. 그냥 일반적인 원료에 질소만 투입을 해서 이제 물리 발포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렐 실린더 쪽에 있습니다. 예예. 바렐 중간에 질소 가스를 투입하는 방식이에요.